수가지마예요.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사골을 끓였거든요. 사골 국물을 이용해서 순댓국을 끓여보겠어요. 이제 이거는 다 들어가지는 않지만 일단 썰어놓고 청양고추예요. 대파는 많이 넣는 게 좋아요. 이걸 제가 얼려놨던 거, 이게 얼려놨던 사골국이거든요. 이걸 넣고서 이제 순댓국을 끓일 거예요. 이렇게 하면 한 3인분이 나와요. 조금 남겨야겠네요. 이 물을 왜 끓이냐면요, 순대에도 기름기가 있어요. 그리고 또 부속품, 돼지 부속품에도 기름이 많아요. 그래서 한번 삶아낼게요. 이 순대는 뜨거운 물에 팔팔 끓으면 다 터져요.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에서 어느 정도다가 건져낼게요. 한 1분 좀 넘었는데요. 너무 이거 끓어버리면 터지기 때문에 건질게요. 네, 건지고, 아, 이게 돼지 부속이잖아요. 근데 여기 조금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. 예민한 사람들은. 그래서 제가 냄새를 좀 없애려고 소주를 한 숟가락 넣을게요. 그래가지고 끓으니까 넣다가 잠깐 휘 저어가지고 꺼낼게요. 이렇게 하면은 기름기도 제거되고 냄새도 제거되고 그래서 좋겠어요. 꺼낼게요. 한 번만 씻을게요. 네, 고기를 다 데쳐서 씻었죠. 이것도 삶았잖아요. 그럼 이걸 또 먹기 좋게 잘라요. 조금 큼직하게 하는 게 좋겠죠. 이렇게 깨끗이 삶아서 하면 개운하고 깨끗하고 좋아요. 이렇게 담아놨다가 이따가 사골국이 끓으면 넣고서 양념하고 먹으면 돼요. 자, 끓고 있네요. 맛있게 뽀얗게. 아이고 맛있겠어요. 새우젓을 먼저 넣어볼게요. 이 짜면 못 먹으니까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넣어서 맞추겠어요. 조금씩 넣네요. 이거는 나중에 맞출게요. 이거 다 들어간 다음에. 천천히. 어구, 아이고 튄다 튄다. 됐어요. 다 들어갔어요. 이렇게 한 소금 끓으면 다 익은 거니까 금방 먹어요. 그럼 이제 한 소금 끓으면은 청양고추와 또 대파를 많이 넣고 또 들깨가루를 좀 한 숟가락 넣고 양념장은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고춧가루 한 숟가락 넣으면 될 것 같아요. 아주 맛있게 끓고 있네요. 그러면 제가 들깨가루를 한 숟가락 넣겠어요. 요거는 식성대로 많이 넣어도 되고 작게 넣어도 되고 하겠죠? 청양고추를 넣겠어요. 이거는 많이 넣으면 너무 맵죠? 그러면 저는 반만 넣겠어요. 파는 맛있는 거니까 많이 넣겠어요. 오. 다 됐어요. 이렇게 해서 먹으면 돼요. 끝! 껐어요. 맛있어요? 맛있어.